이번 집은 시청자 반비님 집을 둘러볼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반비님 집에는 어떤 귀신들이 있을까요? 같이 함께 확인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화선이님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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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반비님 목소리가 조금씩 끊기는 점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볼 텐데 여기가 어디예요, 반비님? 여기가 이제 제가 지내는 방이에요. 여기가 방부터 시작을 하는 건가요? 네, 방부터. 야, 이게 건너편 방이 따로 있어가지고 여기서 울고 나가서 이제 건너편 방으로 가려고 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선이님 이쪽부터 한번 쭉 볼 텐데 여기 어떤가요, 지금? 저 지금 화면 카메라에 이렇게 머리카락이 줄줄 내려와 있어가지고 어디를 비춰도 똑같은 머리카락이 계속 이렇게 약간 치렁치렁하게 내려와 있어가지고 시작부터 이거 너무 좀 강력한데 이거 화품도 하시고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왼쪽도 한번 볼게요. 화사님 이제 귀신 있으면 멈춰달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멈춰! 저 검은 옷 입은 귀신 말하는 거죠? 저렇게 잘생긴 귀신은 존재하지 않아요? 도대체? 아니요, 저 행동 이상한 행동 할 것 같은데 좀 있으면? 이거 봐. 저도 보여요. 보이죠? 네, 보여요. 아니, 근데 여기 있어요, 화사님? 지금 정확히 어디에 있냐면 저 뭐지 의자 등받이 머리받이 있는 데 있죠. 예. 네. 저쪽에 지금 서 있거든요. 서 있다고요? 네, 그 위에를 조금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에요? 어머. 분명히 발 모양은 거기서 천장 쪽으로 좀만 비춰줘 보실래요? 네. 조금만 더 위로 가주실래요? 좀 더 위로요? 그렇구나. 아, 돌비님. 왜요? 머리카락 있다 그랬잖아요. 예. 걔가 지금 저기서 갖고 이렇게 허리 꺾어가지고 머리 이렇게 갖고 내리고 있네. 아니, 근데 저 궁금한 게 머리카락을 저렇게 내리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나한테 관심 좀 줘볼래? 이런 거죠. 근데 여기가 지금 천장이 좀 낮아 보이네요. 네, 낮아요. 이게 옛날 집이라서 좀 전체적으로 낮아요. 지금 귀신이 많나요, 여기 이 방에? 여자 하나에 어린아이 같은 아이들이 되게 많고요. 일단 한 네다섯 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남자 두 명에 여자 한 명에 어린아이들 많이. 그러면 화선이니 이 정도면 어떤 뭔가 현상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지금 제보자분이신 반비님께서 좀 이런 일까지는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것도 있나요? 여기는 딱 어떤 게 딱 느껴지냐면요. 만성 두통. 그리고 한쪽 어깨 결림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때때로는 되게 문이 그냥 바람 안 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내가 정신이 없는 게 아니고 내가 언제 열어놨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자동적으로 열려있거나 이럴 경우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강빈님은 어때요? 거의 일치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문이 열려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쪽 문이 그 고정을 시켜놔도 가끔씩 이제 그냥 이게 이렇게 여는 문이거든요, 이렇게. 근데 네. 이게 고정을 시켜놔도 가끔 지 스스로 다치고 그래요. 뭐야? 그냥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살아요. 아, 그리고 또 계속 뭔 소리 들리냐면 목탁 소리 들리거든요. 목탁이요? 그러니까 뭐가 그러니까 맑은 뭘 때리는 막 페트병 치는 소리 같은? 페트병이요? 페트병 치면은 저 술 아니야 저거? 저 술? 어떤 거요? 술 페트병 아니에요 저거? 네. 저거 소독용으로 쓰려고 위에다 올려놓은 거거든요. 소주로 소독을 하시는 분이 계시구나. 아, 저희 강아지가 좀 양이 많아가지고. 네. 이게 목탁 치는 소리가 지금 계속 통통 들린단 말이에요. 아, 네. 요것도 한번 알아볼 일입니다, 요거는.
그러면 화사이님 지금 어쨌든 반비님은 이 방에서 생활을 되게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 네. 방에서 위험한 그러니까 조금 피해를 줄 수 있는 귀신들은 따로 있나요? 지금 보이는 저 아까 의자에 있었던 그 여자 있죠. 근데 진짜 궁금한 게 이제 머리가 짧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반비님이 머리가 짧으신데 머리 감으실 때나 보면은 이렇게. 몰라, 나는 왜 자꾸 머리카락, 저 여자 머리에서 빠지는 것 같죠? 근데 왜 하필 또 컴퓨터 자리 앞이지? 거기 많이 앉아 계셔서 그런 건가? 제가 여기 진짜 많이 앉아서 이제 작업하기 때문에 피하는 것도 있고 해가지고 여기서 진짜 오래 앉아 있거든요. 아, 근데 진짜 머리카락 너무 싫다. 저런 머리카락 가지고 노는 애들은요, 진짜. 가위 같은 거 누를 때 보면은 머리카락 가지고 장난을 되게 많이 쳐요. 그러니까 가위를 누를 때 뭐 어떤 형상이 나와서 입 안에다가 뭐 머리카락을 집어넣는다든지 그래서 숨을 못 쉬게 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럼 반비님은 여기서 악몽을 꾸거나 그런 적은 있으세요? 아니면 가위 눌림이라든지? 아 근데 이게 저 좀 소름 돋는 게 제가 여기서 찍히는 게 아니에요. 원래 저희 누나가 쓰는 방이라서 저는 원래 저희 건너편 방에서 이제 다 같이 생활을 했는데 이제 네 여기로 오게 됐어요. 네. 근데 여기 있는 지 한 2개월도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원래 여기가 누나가 쓰시던 방이라는 건가요? 네네. 근데 제가 소름 돋았다고 했던 이유가 아까 여자 하나 있다고 하셨잖아요. 저희 누나가 쪽이 침대 보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자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렇게 보거나 아니면 이렇게 자면은 꼭 가위에 눌린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보고 이렇게 자라고 해서 이렇게 자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4월 달에 이제 비염 수술을 해서 예. 침대는 안 쓰고 이 바닥에서 지냈었어요. 제가 그때 가위를 한 두 번 정도 눌린 것 같아요. 안 눌리진 않았구나 여기서. 네. 그러면 화사님 다른 곳도 한번 가볼까요 우리? 네, 우리 저 옆에도 가봐요. 아, 옆에? 여기요? 아니면 저 왼쪽 창, 그 문이요? 아, 여기 지금 비추고 있는 곳이요? 여기는 네? 어디예요? 여기는 이제 원래는 창고로 썼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이제 그냥 쌓아두고 그냥 여기 화장실 이렇게. 특이하다. 네, 좀 저희도 좀 의아했어요. 변기가 너무 귀여운 거 아닙니까? 웃고 있어. 변기가. 네, 여기 집을 보니까 이제 원래 집에서 조금 그 한 칸 더 만든 집인가요? 모르겠어요. 저희 올 때부터 그 저희가 이제 사서 리모델링해서 들어온 거거든요. 예. 근데 여기를 계시던 분들 여기만 쓰고 계셨었어요. 저 건너편은 안 쓰고 있었어요. 이게 온지도 좀 돼가지고. 여기는 어때요, 화서희님? 이게 어디인지는 모르겠는데 문 옆에다가 구멍을 뚫어놓은 데가 있어요? 구멍을 뚫은 적이 있어요? 혹시 이 집 살면서? 문 옆에 구멍이요? 혹시 네. 여기 주변이요? 아니면 통틀어서요? 통틀어서 내가 무슨 문을 하나 봤는데 네. 거기서 뭐 구멍을 툭 뚫었는데 그쪽으로 뭐가 줄줄줄줄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아닌 것 같은데? 왠지 짐작은 되는데 이따가 한번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예, 그러면 저희가 어차피 다 볼 거 아니에요, 그런 공간도. 네네. 그러면 아마 화사이님은 아실 거예요. 그럼 한번 가볼게요. 여기는 화사이님 괜찮은 거죠, 그러면? 여기는 자꾸 애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기는 한데 뭐 크게 뭐 문제될 거는 없어 보여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여기는 안 보여드려도 괜찮은 건가요? 요 문 뒤에. 문 닫고 보여주세요. 네. 요렇게 돼 있고 여기 집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가지고 여기 벽이 있고 그래가지고 좀 네. 근데 뭔가 여기가 좀 습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긴 한데. 네. 그 죄송한데 여기 집이 몇 층이에요 혹시? 1층이요. 아, 1층이요? 주택 그런 거구나. 그냥 단독 주택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소름 돋아 나 지금 진짜 거짓말 안 치고 돌비님 왜요 왜요 나 온 팔뚝부터 몸하고 목 뒤에하고 머리카락이 쭈뼛쭈뼛 쓰는데 여기 보면 또 대상급이 있나?
바깥 공간도 한번 봤으면 좋겠다요, 저기는. 왜냐면은, 제 눈에 비치는 그곳이 어떠냐면요. 살점이 다 흩어져가지고, 눈알 따로, 코 따로, 귀 따로, 근데 코다, 귀다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살점이 막 창문에 막 다다다닥 막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오. 왜 여길 보자고 했냐면, 예. 이제 제가 여기서 씻고 나오는데 자꾸 시선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기, 이쪽에서. 계속 이쪽에서 시선이 느껴져가지고, 뭔가, 혹시나 하고 말씀드린 거였는데. 담비님, 그러면 저기 창문을 열면 어디가 나온다고 하셨죠? 벽이 나온다고 하셨나요? 네, 벽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열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여기 와서. 그냥 딱히 열 일도 없고, 굳이 벽이 있는데 굳이 열어서 뭐 하나 싶고, 이제, 요 위가 이제 길냥이들이 많이 사는 곳이거든요. 일단 화선이님, 벽이를 열어서 확인을 해볼까요? 아니면 그냥 안 여는 게 나을까요? 열지 말고 바깥에서 확인을 하면 좋기는 하겠는데,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요, 돌비님. 빨간 휴지를 빨간 물에 풀어가지고, 그거를 그대로 벽에다가 쳐발라놓은 느낌? 어이구, 그럼 막 빨갛겠네. 막, 네, 군데군데 막 얼룩덜룩하게 해가지고, 붉은 살점이 막 그렇게 막, 저런 거를 되게 산에 가서 많이 봤었거든요. 산에서? 네. 그게 대충 어느 산이었냐면은, 가막산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쪽에서 내가 되게 막 저런 형태들을 되게 많이 봤었는데, 모르겠네요. 바깥에서 보고 싶어요. 바깥에서는 안 보이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막혀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제가 한번 카메라 비춰서 그 다른 폰 있거든요. 후레쉬 비춰서 한번 볼게요. 예, 일단은 그러면 다른 것도 한번 보죠. 네, 그럼 나갈게요. 아, 예. 그래서 일부러 문 열어서 막아놓으시는 거구나. 네, 뭔가 좀 찝찝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저걸 왜 열어놓나 했네요. 네. 아까 이 문은 옆으로 여는 문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아니요. 이렇게 여는 문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긴 했는데 표현을 잘못한 것 같아요. 뭐야? 이게 거실이 아니라 그냥 바깥이에요, 여기가? 네, 네. 지금 옛날 집이라서 아까 말씀하신 곳이 잠시만요. 여기다. 여기 이거 사이. 잠시만요. 후레쉬를 비춰야 보여가지고. 조심하세요. 근데 이게 막혀 있어요. 이게 거거든요, 여기는. 창문이다. 여기가 창문이죠, 지금 이쪽이. 그런 것 같은데. 예. 네. 한 5배 정도 되는 피비린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게 녹슨 냄새 같은 게 너무 많이 나긴 한데. 철 냄새. 예. 네, 철이 그냥 철 냄새 아니고 철에서 녹이 한 50년 동안 쓸었던 냄새? 와. 와, 무섭다, 근데 여기. 근데 여기서는 안 보인다는 게 함정, 냄새만 난다는 게 함정인 것 같아. 오? 밖으로 나왔는데 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아니, 지금 아까 그 창문이 쪽 건너편이에요. 쪽 벽 보이세요? 아. 저기 너무, 네, 막혀 있어요. 아, 난 여긴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저기, 저 가운데 있는 벽 건너편이구나. 네. 아, 저길 볼 수가 없네요, 애초에. 그럼 여기는 여기까지 할까요? 어쩔 네, 수가 여기는 없죠. 더 이상 안 보이네요. 저 여기 입구 좀 보고 싶어서. 네. 여기가 이제 들어오는 입구거든요. 네. 저기가 대문이고요. 파란 대문이네요. 네. 이 주택가 사이의 집이죠. 아, 네. 근데 이게 원래는 여기 보시면 요 원룸이 없었어요. 그래서 흘려 있었는데. 저게 생기고 이제 햇빛이 좀 잘 안 들어오는 그런 느낌으로. 아, 네. 아, 근데 원래도 잘 안 들어왔었어요. 아. 큰 건물 여기 있으면 그 소리 알아요. 하는 그런 소리. 아, 보러. 바람 소리 같은? 아. 그런 소리는 안 들리나요, 여기? 여기서는 딱히 못 느껴봤어요. 근데 이제 여기가 주방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냥 인기척을 느끼긴 했어요. 일단은 화서연님, 여기서 모습이 보이는 귀신은 없나요? 여기 굉장히 많아요, 진짜 정말 많은데. 뭐랄까, 지금
단체로 이제 귀신 우는 소리를 막 합창하는 것 같아가지고. 늑대 하울링 하듯이? 화선이 혹시 그 문이 이문일까요? 조금만 확실하게 보여주실래요? 이게 최대거든요. 네. 거기서 위로 조금만 보여주실래요? 아, 안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오호. 네네. 저희 아빠가 지금 자는데 제가 깨워가지고 지금 좀 불편해하세요. 그래서 아빠 방부터 봐도 될까요? 아, 네네. 네. 아, 네. 잠시만요. 천천히 하세요. 아, 네. 지금 아빠가 쓰시는 방인데 정리가 좀 덜... 괜찮아요. 아, 네네. 다 이러고 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거 다락인가요? 아, 네. 다락인데 창고로 쓰고 있어요. 확실히 옛날 집에는 다락방이 항상 거의 있네요. 아, 네. 우리 한번 봐도 돼요? 다락방? 아, 네. 봐도 돼요. 잠시만요. 원래 불이 들어왔었는데 이게 예. 고장나가지고 네, 지금 여기에다가 안 쓰는 것들 거의 다 때려박은 상태라서 와... 여기는 뭐랄까 이 확인했어요. 아버지 들어오셔서 주무셔도 된다고 얘기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아 네네. 아 제가 화장실로 가면은 들어오신다고 하셔가지고 아아 네. 네. 그럼 바로 화장실로 갈게요. 예. 응? 무슨 뭐 게임하는 것 같아. 공포 게임 같은 거. 일단은 여기거든요. 여기서 얘기를 네. 한번 해보겠지만 화사인이 아버님 네. 방에는 뭐가 있었길래 그러셨던 거예요? 아까 전에 그 다락방에 뭐가 있었냐면 목이 다 꺾어져서 죽은 여자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게 뭐라 그랬냐면은 약간 우리 악어처럼 엎드려 있다고 얘기하면 되려나? 악어처럼 딱 엎드려가지고 바닥에 손발을 짚고 있는 게 아니라 천장에서 손발을 짚고 목이 다 꺾어져가지고 그대로 노려보고 있더라고요. 주문이야 뭐야? 아... 그럼 화산이 궁금한 게 이 집에서 저렇게 죽은 거예요? 아니면 그런 건 상관없이 이 집으로 모인 거예요? 아마 저 목 꺾어진 저 귀신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 집에서 죽었었던 귀신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왜? 니 뭐 나한테 뭐 할 말 있나? 뭔데? 니 뭔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거기서 얘기를 하면은 뭐라고 하지? 밤비님한테로 올 것 같았어. 저희 사는데 건드리지 마라. 약간 이런 느낌이 너무 강해가지고. 예전에 아빠가 예. 그랬었거든요. 지금은 조금 몸이 좀 편찮으셔서 좀 오락가락 하시는데 예전에 이제 저 방에서 주무시면서 막 전주인이 이 집에서 뭔짓 한 거 아니냐라고 갑자기 의문적인 말씀을 하셨어가지고. 왜요? 뭐 그냥 뭘 보신 것 같아요. 저도 초반에는 네. 이제 가위가 너무 눌려서 도저히 못 자서 원래 저기가 제 방이었는데 저기를 도저히 못 써서 이제 안방을 쓰다가 저 방금 누나 방으로 간 거거든요. 일단 지금 보통 집은 아니에요? 화사인님? 네, 보통 집은 아닌 게 확실해요. 그러면 여기 화장실 아까 이제 그 문 바로 옆에 있는 거 같은데 여기는 어때요? 여기는 괜찮은데 한번 쭉 위로 해갖고 한번 보여주실래요? 쭉 이렇게 사방으로? 사방으로요? 네네네. 너무 잘해주고 계세요. 네. 이게 좁다 보니까 좀 낮다 보니까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이게 최대인 것 같아요. 잠시만요. 한번 이렇게. 네네. 완전 좋아요. 이 집 욕실에서 그냥 물 쓰고 그냥 다 껐는데 안 꺼지고 물방울이 똑똑똑똑똑 계속 떨어지는 건 없었어요? 얘가 그래요.
그러면서 나 지금 계속 찰박찰박 소리 나거든요. 근데 이게 어디 있는지가 안 보여. 잠시만요. 딴 데로 한번 가볼게요. 물귀신 소리인 거죠, 그게? 물이 살짝 깔린 데서 사람들 걸어댕기면 찰박찰박 소리 나잖아요. 근데 그게 꼭 물이 똑똑똑똑 떨어질 때만 그 소리가 난대요. 근데 이 화장실에는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지금 뚝뚝 떨어진다면은 한번 찾아볼 만한데 약간 그런 기회의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물귀신 같은 느낌이에요. 그럼 혹시 걔가 막 주변에서 막 서성이면서 막 소리도 내나요? 저는 소리를 낸다고 판단을 합니다. 왜냐면은 진짜 보통 귀신 소리가 진짜 잘 나지를 않아요. 어떤 소리로 좀 내는 것 같아요, 화사이님? 찰박찰박부터 해가지고 이 집의 귀신들은 약간 다 개 하울링 하듯이 이런 소리도 내고요. 중저음에 이제 남자 여자 목소리가 되게 적절하게 섞인 두 가지 목소리로도 나고요. 몰라, 여기는 다 귀신들이 목소리를 내는 집 같아. 여기서 저희 형이 이제 볼일을 보는데 갑자기 중저음의 여자 목소리 톤으로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얘 아직도 이러고 있네?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들짝 놀라가지고 이어폰 쏙 빼고 그냥 나왔다는데. 일단은 얘 아직도 이러고 있네라고 하는 거면 좀 꽤 오랜 시간 볼일을 보셨나 봐. 이러고 있네?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일단은 이 화장실도 나가볼게요. 나가서 이제 좀 제대로 있는 곳을 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보여달라고 하셨던 곳으로 갈게요. 요 거실에 그 벌레류가 좀 많이 안 설쳐요? 설치죠. 네. 난 심하면은 여기는 진해도 나올 것 같아요. 네, 나와요. 진해가 나와요? 집에? 네, 이게 저는 옛날 집이라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좀 잡아서 그냥 놔주고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좀 죽이는 걸 안 좋아해가지고. 아니, 근데 아무리 옛날 집이어도 진해가 나온다고요? 나올 수는 있는데 이게 특별히 여기서만 발견이 된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은 여기에 엄청 많거든요, 진해 영가. 그러니까 이상해, 여기는. 아니, 뭐야, 진해. 아까 전에 줄줄줄 들어온다는 게 그게 귀신인 같다. 진의 모습을 했는 귀신. 뭔지 알겠네. 조금 알겠다. 아까 그 창문이 저기거든요. 여길 새로 뚫은 거예요, 혹시? 여기를 뚫은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물어봐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좀 중 3대인가 그때 이제 들어왔는데. 아니, 근데 왜 문 위에 하필 뚫으셨지? 참 의아하긴 한데. 냄새에 빠질 때도 괜찮더라고요, 문 위에 뚫으니까. 네. 저게 불투명인가요, 투명인가요? 이거 어떤 거요? 위에 거요? 네. 위에 거는 투명이에요. 완전 투명이에요? 네, 그래서 밖이 보이는데 지금 밤이라서 안 보여요. 그러면은 여기는 진짜 좋은 방법이 있는데, 우리 왜 발 같은 거 있죠? 발이요? 네. 문발, 문발. 네. 문발 같은 거를 걸어갖고 여기는 좀 막아주셔요, 진짜로, 이거는. 아니면, 화사님, 시트지 같은 건요? 시트지보다가는 문발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있잖아요. 중화요리집 가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하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알죠? 네. 그 발 달린 거.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붓을 달린 그런 거 말고, 옛날 주막집 같은 거 보면은, 주막집의 배경 같은 데 보면은 막 햇빛 들어오지 말고 발 걸어 놓잖아요. 블라인드, 요즘 말로. 블라인드 얘기하신 거예요? 네. 그래요? 블라인드 뭐 조그만한 거 있으니까 그거 달아놓으면 될 것 같고. 네. 근데 많아요? 이쪽 창문에? 창문에 많다기보다는 지금 밤비님이 밟고 계신 거기도 되게 많아요. 진해 귀신들? 네. 난 그때 진짜 발 4개 이상 달린 거는 전부 다 싫어. 와, 저 근데 이거 공감하는 게 진해를 제가 볼일을 보면서 마주쳤는데 진짜 무섭더라고요. 네, 발 밑에서. 그때 이무기굴 갔을 때 기억나시죠? 나 그때 죽는 줄 알았어, 진짜로.
그러면 여기 좀 잠깐만 뒤로 가서 바닥 한 번만 다시 비춰주시겠어요? 대략 몇 마리 정도 있다고 보세요? 바닥 색깔이 분명히 베이지색 같은 그런 색인데. 네, 맞아요. 네, 되게 많아요. 시꺼매요, 그냥.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지네도 딸이 트는 거 아시죠, 돌비님? 그렇겠죠. 이게 일반 사람들은 아마 잘 모를걸요. 지네가 딸이를 떠? 이렇게 생각할 건데 여기는 다 딸이를 이렇게 두고 있어서. 아니, 근데 일반 집에 왜 지네 귀신이 유독 많은 거예요, 여기는? 여기가 되게 습한 자리고 습한 터라서 그래요. 옛날 말로 하면은 되게 우물터 같은 그런 느낌이라 해야 되나? 자, 일단은 저거 위에만 막아놔도 조금 괜찮아질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이제 다른 것도 한번 볼게요. 네, 그럼 네, 안방 이제 볼게요. 잠시만요. 여기가 안방이에요. 저건 누군가요? 아, 트와이스입니다. 아, 트와이스. 아이고, 안녕하세요, 트와이스.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머, 맛있는 거 있네. 저 오랜만이다, 첵스. 우유에 딱 말아먹으면 맛있는데. 맞다, 설탕 조금 척척 쳐가지고. 여기는 지금은 어때요? 지금 안 쓰고 이게 그냥 TV 보는 방처럼 쓰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딱히 뭘 안 해놨거든요. 네, 신기도 안 했고. 근데 그런 방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저기 침대 위에 대자로 묶여있는 거 알아요? 아, 진짜요? 저기 침대 위에. 어떤 귀신이요? 되게 이상한데 남자가 묶여있어요. 묶여있다는 게 손발이 이렇게 대자로 묶여있다는 뜻인가요? 네, 손 양쪽 팔 벌리고 양쪽 다리 한 어깨 넓이로 벌려가지고 발끝이 이렇게 묶여있고 목도 위에 묶여있고. 이 침대가 산 지 한 1개월도 안 됐어요. 이제 이 방을 저희 어머니가 이제 쓰셔야 돼가지고. 쓰시게 되면은 이게 부작용이라 해야 되나? 영가들이 계속 저기에 저렇게 있는 이상은 손목 발목하고 목하고 되게 답답하실 거예요. 요거는 새 제품으로 구매하셨던 거예요? 네네. 아, 근데 왜 또 새 제품 샀는데 저기에 또 이렇게 들어놓았냐? 돌비님, 새 집에 노숙자들을 데리고 가면요, 노숙자들이 거기에서 생활을 못 합니다. 그거 아시죠? 그럴 수도 있겠군요. 예. 근데 노숙자들이 생활하는 공간에 새 물건을 갖다 놓으면은 그거는 써요. 그러니까 이게 비유가 조금 이상할 수도 있는데 최대한 좀 상하게 맞게 얘기를 하자면 그런 건데 이 안에 내부에 있는 영가들이 많다 보니까 새 물건이라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 이 방에는 일단은 저 묶여있는 영가가 이렇게 좀 도드라지게 보인다라는 것 같고 아마 어머니가 연세가 어떻게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기서 자면은 아버지 말고 이제 옛날에 첫사랑이 꿈에 나올 수도 있어요. 아. 옷을 다 벗고 있기 때문에 세정기라는 소리입니다. 이런 아이고 자식 이거 비추지 마세요. 네, 눈 내리실 것 같네요. 네, 더럽네요. 예. 네, 방은 이게 다고요. 저 창고 하나 있는데 창고가 마지막이에요. 한번 볼게요. 네. 여기거든요. 여기는 완전 저도 처음에는 무서워서 잘 안 열던 그런 곳이에요. 아이고야. 우리 안에 조금만 더 볼까요? 안에요? 네. 네. 어떻게 보여드리면 될까요? 아, 여기도 좀 좁구나. 아, 네. 여기가 엄청 좁아요. 지금 저 안쪽에 헬멧인가요, 저게? 잠시만요. 아, 네, 헬멧인 것 같아요. 헬멧 있는 저쪽으로 해가지고 낮이든 밤이든 한 번씩 보면은 여자 하나 저기 서 있을 건데. 제가 막 돌아다니기도 해요? 돌아다닐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은 약간
그 길고양이가 사람 손 피해갖고 풀숲에 숨어있는 느낌이거든요. 저희 형이 여기서 주로 구름과자를 피거든요. 새벽에도 자주 나와요. 그냥 수시로 이제 여기에서 피고 있으면은 뭐가 슈슉 지나간다. 머리카락이 보였다. 약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가 혹시 옛날에 그거였어요? 정지였어요? 어떤 거요? 정지. 버. 아, 근데 여기가 저희가 왔을 때는 아예 안 쓰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물이 연결이 돼 있었어요. 왠지 여기서 썼던 것 같거든요. 오,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이건 누가 봐도 창고인데 부엌인지 어떻게 아셨어요? 몰라, 여기서는 이 타는 나무 타는 제 냄새하고 밤 냄새가 나서. 아, 여기도 잘만 살렸었으면 되게 옛날 신들이 있을 수도 있었을 집이었을 수도 있을 뭐라는 거야. 그랬을 수도 있었던 집이다. 그죠? 그죠, 그죠, 그죠. 예, 아이고. 아, 근데 저희가 여기를 지금 개조해서 이거 싹 빼고 싹 치우고 이제 여기에다 세탁기를 넣으려고 하거든요. 뭐 상관은 없겠죠? 네. 뭐 굳이 상관 있겠습니까? 아니, 여자 귀신 있는데다가 빨래하는 그런 세탁용품을 내비두면은 걔네들이 되게 좋아해요. 그래갖고 옷을 빨아도 꼼꼼한 냄새가 납니다. 아. 그러면 지금 화사이님 집을 전부 다 봤고 어차피 여기 창고는 지금 개조하시기 전까지는 잘 안 들어가실 테니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 들어가서 총 마지막 또 이야기 한번 나눠보죠. 네네. 반겨주네요. 아니 이거 근데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황아한테나 아니면은 밤비님이나 혹시 이거 갈갈갈갈갈 하는 소리 못 들어봤어요? 갈갈 어떤 간소리요? 그러니까 손톱으로 뜯으면은 왜 딱딱 소리 같은 거 나잖아요. 네. 이 특유의 그 소리가 있잖아요. 그거랑 손톱을 이제 이 사이에다 넣고 막 갈갈갈갈갈 하는 소리. 그 갈갈갈갈 하는 건 저고요. 오. 그 딱딱 소리는 지붕에서 나요. 그래요? 천장에서 나요. 아까 걔네 둘, 여자 걔네 둘, 걔네 짓이거든요, 이거. 아, 진짜요? 제가 그 쪼쪼방에서 원래 그 버릇이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는 있었어요. 근데 이제 대학생 되면서 고쳤거든요. 그래서 고치고 여기로 왔는데 또 시작이 됐어요. 손톱 물어 뜯는 게? 네네. 그걸 어떻게 아시지? 참 신기하네. 그럼 화사이님, 일단은 전체 다 둘러봤는데 좀 어떤 것 같아요? 나는 근데 그 전에 그거를 묻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이 집에서 평생 사실 건가요? 아, 아니요, 아니요. 저희 주택 청약해가지고 이제 아파트 들어가요. 아, 네네. 근데 2년 뒤라서 지금 약간 터가 사람이 살 수 있는 터기는 한데 어떤 네. 느낌이냐면 귀신들하고 사람들하고 싸우는 중간인 것 같아요. 아, 그냥 앉아 계세요, 반비님. 아, 네. 네, 그냥 편하게 앉아 계시고. 아, 배 만져주고 싶어, 이렇게. 아이고. 그럼 화선이님, 일단은 지금 그 말씀을 하셨던 거라는 거는 이 집에 뭐 어떤 비방이나 이런 개념보다도 이 집을 뜨는 게 제일 맞다라는 건가요? 그죠. 근데 지금으로서는 할 수 있는 비방이 거의 없어요. 그 창문 가리는 거 빼고는요? 창문 가리는 거 하고 아버지 방에는 이제 그 다락문 안 여는 거 하고. 아. 근데 내가 아버지 방에서 어떤 거를 느꼈냐면은 원래는 저 뒤에 있던 귀신이 차츰차츰차츰차츰 앞으로 오는 느낌이었어요. 그 귀신이 이렇게 다 타고 내려오게 되면은 너네는 잡아먹힌다. 약간 이런 느낌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천천히 다가오고 있다? 네. 시간이 지나면. 영향을 줄까요? 크게? 줄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저런 애들은. 아. 그냥 되게 담백하게 얘기해가지고 그런데 원래는 저런 것들을 악기라고 합니다. 그럼 밤비님, 어쨌든 네네. 너무 그 숫자도 많고 간단한 비방으로 처질 귀신들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아, 네.
그러면 참여 이제 신청을 하시게 된 계기가 따로 있나요? 귀신을 막 목격하시고 그러신 분은 아니죠? 제가 평소에는 느끼지는 못하는데 이제 집에 와서 생애 처음으로 가위를 눌려봤고 그리고 저 마당에 슬라이드 문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 냉장고 쪽? 네, 거기에서 네, 새벽에 뭐가 서 있는 걸 봐가지고 네, 그것 여자였어요. 네. 네, 여자였고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그 비염 수술하고 가위 눌렸었다고 했잖아요. 네. 아까 소리 듣는 게 한 번은 여자가 이제 소리를 냈는데 두 번째 걸렸을 때는 이제 남자가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소리를 약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처음에 유튜브 틀어놓고 자서 돌비님인 줄 알았어요. 아, 저요? 예. 아니라 이게 누가 귀 옆에다 대고 이제 말을 하는 것 같았어요. 예. 네. 그래가지고 좀 찝찝도 하고 이것저것 그래서 신청을 해봤어요. 그래도 다행인 거는 이사를 가실 예정이니까 그나마 다행인 것 같은데 그 허세님 2년 동안은 괜찮겠죠? 2년 동안은 괜찮아질 방법이 있기는 한데 조금은 이런 것도 방법이 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있어요. 어떤 건가요? 이제 시장에 가가지고 다 있는 그곳이라든지 시장에 가면은 그 조그마한 과도 같은 거를 팔거든요. 네. 과도를 이제 바깥에 비 계속 맞추면은 이게 녹이 쓰잖아요. 네. 녹이 쓴 거를 이제 저 고양이도 안 지나다니고 사람도 안 갈 만한 곳에 나를 위로 해가지고 목숨 칼을 좀 내비두십시오. 두 개를. 아 그럼 아까 그 저쪽에 있는 창문 뒤쪽에 있는 그 공간 있잖아요. 거기다 놔도 될까요? 고양이가 그쪽은 안 가고 그래서. 아, 안 가는 장소가 있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아 네. 그럼 녹이 쓴 다음에 녹으라고 하는 거죠? 네, 녹이, 네, 녹이 쓸 만큼 이렇게 비를, 빗물을 맞추든지 해서 일부러 네. 녹슨칼을 하는 겁니다. 쇠칼을 하면은 이게 되게 나쁜, 엄청 나쁜 비방이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녹을 쓸게 해가지고 아니면 왜 그 일부러 산화시키는 페인트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스프레이카나 아, 네. 그거. 그런 거를 이렇게 몇 번 도포를 하면은 이게 확 녹이 쓸잖아요. 그렇게 네. 해서 내비두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이게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이 집이 되게 뭔가 막 확 무거워지면서 뭐가 확 눌리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조금 조금씩 예민했던 게 되게 없어지고 변할 거거든요. 우와. 아. 밤비님, 일단은 밑져야 본전 아니겠습니까? 그 뭐 얼마나 네.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죠? 네네네. 네, 네. 일단은 뭐 이사 갈 예정이 있으시니까 뭐 더 다행인 것 같고 가시기 전까지 뭐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바로 실행해 보겠습니다. 아이고, 아무튼 오늘 밤비님 또 이렇게 집 너무나 또 친절하게 잘 보여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 이 집에서 또 이 밤비죠 얘가? 네. 네, 또 가족분들 밤비랑 또 행복하게 사시다가 또 좋은 집으로 이사 가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고맙습니다. 화사님도 고생 많으셨어요. 수고 많으셨어요, 도비님.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지금 심각했던 집이었어요. 근데 그나마 좀 방법이 나왔던 것 같아서 한번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네. 도비님. 네, 써니님. 일단은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심각도로 따지면 10점 만점이 몇 점 정도 되나요? 심각도는 그래도 꽤 많이 심각했어요, 대리님. 대략? 10점 만점에 23점? 아, 이미 오버된 집이에요? 오버된 집이기는 한데 그래도 그나마 괜찮았어요. 뭐랄까 좀 봐도 모르는 척하고 들려도 안 들리는 척하라 하잖아요, 보통. 그런 거를 좀 잘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돌비님 이렇게 부르면 돌비님은 뒤로 확 돌아볼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아마 밤비님 집에서는 밤비야 이렇게 불러도 뭐 하다가도 그냥 딱 멈추는 그런 집이라서 피해가 조금 덜한 것 같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확실히 귀신이 관심을 주는 행동들을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막 신경 쓰고 막 대화까지도 하고 이런 사람들보다도 이렇게 무시하면 이렇게 또 시간이라도 벌 수 있다 이런 느낌이네요. 그죠. 이제 그런 느낌인데 아마 밤비님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왜냐면은 밤비님은 그런 거를 약간 재미삼아 호기심에 시작은 한번 해보셨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래도 뭐 지금 뭐 괜찮으니까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그런 집이었네요. 알겠습니다. 아이고 너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래도 이사를 가실 예정이라고 하니까 또 너무나 다행이었던 것 같고요. 2년 뒤면 또 이사를 가시고 또 새로운 곳에서 또 좋은 출발을 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